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다니엘 12장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목사님, 저 거기 있다. 네.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 12장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즘에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그랬고 메시지 올린 거에 예레미야 18장을 주셨었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치려고 하신다고 멸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자. 그러나 그들이 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또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러나 또한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고 또 9절,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하자,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악의 길로 간다면 나는 그 뜻을 그 선한 뜻을 행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경우와 또는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를 예레미야 18장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의 단을 진심으로 쌓을 때며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우리 플러 신학대학원의 미국부에 보면은 우리 스캇 선퀘스트라는 그 학장님이 계세요. 선교학부의 학장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 이렇게 쓰세요. 주의 종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예언적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교 활동은 종말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튼 무슨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종말론의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한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런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그 자체가 바로 종말적이라는 얘기를 스카성퀘스트 선교학자 그 신학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선퀘스트 그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한 50개국을 다니셨나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많이 보셨대요. 원래 그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나 이렇게 한번 방문해보고 공부해보는 것은 선교사들의 또는 주의종들의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리서치라고나 할까요? 공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선퀘스트 그 선교학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요즘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느냐. 회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교회 예배 중에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랬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굉장히 회개를 강조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용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것이 예언적으로밖에 될수 없다. 왜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는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는 겉으로 볼때 주의 종이라고 티가 안 나더라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이 깨끗한 집사님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는데, 전에 2014년도 한국에서 제가 땅굴 집회, 또 성령 집회, 전쟁 나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 집회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나도 이런 꿈에서 주님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령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게 한국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에 바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40일을 금식하라 그러셔서 40일 금식에 들어갔었어요. 40일 금식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도 제목에 가장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한국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한국에 있는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를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심적으로 기도를 했었고 금식을 했었는데 31일째 때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금식을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위해서 20일 금식하라 그랬었는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편안하게 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그 30일 금식할 때도 되게 편안했는데 마지막에 32일째 때 이렇게 피를 토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나서는 은혜가 딱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은 금식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의로, 제 뜻으로 억지로 금식을 했다가는 이렇게 딱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만 같은 굉장히 그 은혜가 딱 멈추는 거예요. 금식을 할때왜 은혜를 받아야 할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하면은 오래 못하고 또 한국에서도 금식하시다가 40일 금식하시다가 몇 명이 돌아가셨죠, 목사님? 네, 많이들 작년이었나요, 그게? 보통 1년에 한 50명씩 목사님들이 돌아가세요. 왜냐면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의로 하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딱 32일째 되는데 피가 이게 위에 벽이 깎였는지 토를 했는데 제가 피를 토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32일까지 했었는데 제가 그 금식했던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32일까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32일까지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딱 금식을 하고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암만 한국을 구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마 한국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방법 또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던지 안 베풀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마저도 내가 내 뜻으로 할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좋은 뜻이 있어도 우리가 할수 있는, 물론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라 그래서 했었던 거지만, 암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하고 좋은 뜻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가야 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SNS에 올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2018년도 12월 4일날 올리신 것인데 어제 보게 됐습니다. 항복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퍼 날라 주세요. 심각합니다.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남북 군사 합의서. 김진태 의원이 쓰신 건데요. 국방을 해체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 남북 군사 합의서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건 국방을 해체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평화가 왔다고 방송에서 하루 종일 세뇌시키고 전응아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전파하고 있다. 육해공 일체의 적대적 행위 금지? 누가 적대적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설마 한미연합훈련을 적대 행위라고 하는 거냐? 북한이 핵개발을 옹호하는 논리에 왜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동조하냐? 하나. 육지에서는 남북 10km 안에서 기동훈련도 포사격도 금지되었다. 한국은 휴전선 아래쪽은 전부 민가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훈련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GP도 같은 수로 철수한단다. GP는 북한이 훨씬 많은데 같은 수로 철수하면 한국이 훨씬 불리하다. 게다가 GP는 수도권을 막고 있는 방어선인데 그걸 축소하겠다고? 휴전선 50km 아래가 서울인데 공군은 비행금지 영역을 만들어서 훈련은 물론 정찰 비행도 금지시켰다. 공군과 정찰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우리에게만 치명타다. 그리고 육군을 지원하는 폭격 훈련도 금지된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춘천 앞, 바로 서울 앞까지도 비행 금지 구역이다. 이곳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하는 훈련을 금지한 거다. 공군 지원 없이 육군 장병들이 방패가 되어서 북한군을 막으라고? 해상은 매우 심각하다. 동해는 속초 앞바다까지 내줬고, 한강 하구를 개방해서 서울 바로 앞까지 다이렉트로 오픈해줬다. 서해는 강화도 코앞에 덕적도까지 공동수역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상납했고, 서해 5도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다. 게다가 이 지역을 북한과 공동으로 순찰하겠단다. 제정신인가? 한국인이 왜 북한군에게 당해야 하나?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일체 해상 훈련도 또 사격도 못한다. 연평도가 불바다가 된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연평도에 자주포 사격 훈련을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대체 그렇다면 윤영하 소령 외
다섯 명의 연평해전의 용사들과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주니는 왜 죽은 거냐? 이렇게 쉽게 영토를 상납할 거면 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바다를 지켰냐 말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방부에서 최초에는 서해안을 남북이 똑같이 40km씩 양보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한국이 훨씬 많이 양보, 아니 북한에 상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미쳤냐? 6.25 당시 한 치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산화한 순국 선열들을 능욕하는 것이냐. 이와 반대로 북한은 핵을 없애지도 장사 정포를 없애지도 군축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은 민족자주 평화라는 망상 아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굴욕적인 항복 문서, 영토 상납 문서에 서명했다.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대체 뭐냐. 이 나라의 영토가 그렇게 쉽게 팔아먹힐 그런 싸구려 땅이냐. 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거짓 평화에 눈이 멀어서 환호하고 있는 너희들이 말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빛의 속도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SNS 올림이라고 김진태 의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이 적용에 넘어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은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이 사실 언론이 돼서 한국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한 지금 시대가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서 12장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게 몇 절이지요, 목사님? 그게 7절에 나오죠.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힌트로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은 가증한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쓴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완성이 됐다 그러죠. 거기에 가증한 것이 쓴다고 그러는데 즉 나의 천국과 지옥이 전 1권을 보시면 저는 1권이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무엇을 크리스천들이 준비해야 되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666 짐승표를 나눠주는데 그 666 짐승표를 안 받으면 고문을 당하거나 또는 그 감옥에 잡히는 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영으로 저에게. 그래서 그걸 제가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 책에 쓰게 하셨냐면 너가 이 표를 이 짐승표 666 짐승표를 안 받으면 너의 남편도 자식들도 다 죽을 거고 너희들은 생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어떤 크리스천 여자분이 안 받아요. 미국 분인데 저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안 받으니까 이 로봇가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이 여자분이 막 전기 고문 같은 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 이거 안 받으면 너 죽는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하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걸 저는 책에 이제 써서 그게 영어 책으로는 쓴 거는 제가 한국말로 먼저 쓴 거는 2010년도 12월 달인가 썼는데 출판한 것은 제가 2013년도 영어로 먼저 출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로봇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으나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을 지금 막 연습시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요즘에 한국은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이렇게 막큰 마켓에 이렇게 돈을 내려 물건을 사러 가면 캐셔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알아서 그 컴퓨터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 계산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가 알아서 그 물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쫙쫙 스캔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를 내던 캐시를 내던 이렇게 딱 돈을 내서 우리가 플라스틱 백에다가 봉투에다가 딱그 물건을 넣고 해요. 그게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레이어푸드를 당했죠. 왜냐면은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RFID 또는 이 베리칩을 받으면 편합니다. 이거를 받으면 그냥 카드가 필요 없고 이걸로 다 계산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쓴그 날청과 제휴의장 1권에 보면 로봇가 이제 협박을 해요. 이 짐승표를 안 받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 여자분이 너희가 내가 이걸 받으면 내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컴퓨터로 컨트롤해서 결국에 나로 하여금 사탄을 찬양하게 할 것이 아니냐. 난안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 로봇가 무슨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막 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대가 조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그 우리 민족,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와요. 그죠?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부이죠. 그러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해서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빨리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돼요?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이 다 불탄다고 나오죠.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기다려야 정상이고 이 지구상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저 하늘에 재산을 쌓는 사람들, 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그냥 한국이 아니라 사실 선택받은 민족이고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불교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모셨던, 믿었던 제사장의 나라인데, 배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동이족의 뿌리를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의 일을 안 하고, 사탄과 손을 잡으면, 그죠? 지금 WCC와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교단이 하나가 됐죠. 95%가 WCC와 하나가 됐고, 또한 어떻게 됐어요? 베리칩이나 RFID가 666 짐승표가 아니라는 교단과 하나가 됐어요. 한교총을 통해서 하나가 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해 버리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성령이 있고, 이렇게 WCC를 따라가고, 사회주의가 좋은 곳이며,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WCC와 한국의 교회가 하나가 됐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하는 한국 교회라는 것은 캐톨릭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교황이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천주교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개신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면 한국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면 내가 한국을 흔들어서라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자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아스포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하고 피로메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또한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이죠. 그런데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를 썼어요. 그 피는 이스라엘 민족일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먹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 선지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뭐예요? 디아스포라였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숙제를 안 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문서에 문재인이가 지금 사인도 했고 지금 김진태 의원이 쓴 글을 저는 읽어드린 건데 만약에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있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인생을 바쳐서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 그죠? 안 하고 있고 그냥 남편 밑에서 살고 있고 아내만 껴안고 살고 있고 자식들만 잘 되길 자식을 우상으로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안 한다. 영적인 숙제를 안 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뿔뿔이 뿔뿔이 베트남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로 가게끔 하실 수 있어요. 왜? 베트남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트콩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을 다 죽였죠? 다 죽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이 죽였죠. 그죠? 선생님들, 의사들, 그죠? 돈 많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트콩들을, 공산당을 도왔던 자들은 또다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숙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숙제를 안 하면 여러분의 가족에 묶여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김정은이 이번에 12월 12일, 13일, 14일 날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고 김진태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항복문서에 문재인이 지금 사인해서 나라를 지금 땅을 다 줘버리고 있으며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저께 말씀드린 건 뭐예요? 박희락 국민대 교수가 그랬죠. 문 정부가 지금 막연하게 북을 믿고 안보를 해체해주고 있다. 위험하다. 북한에 20만 명 특수군이 얼마든지 서울을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다. GP도 없앴고 지금 지뢰도 없앴고 땅굴이 지금 어디까지 뚫려 있습니까? 전철 앞까지 뚫려 있어요. 그죠? 제가 인터뷰한 거 나오죠. 북한의 북한의 땅굴을 맡은 사람, 그 사람하고 친구였던 분을 제가 인터뷰했죠. 탈북자신데, 그죠? 그냥 그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 임무는 말이야, 한국에 있는 전철에 몇 미터라 그랬죠, 목사님? 1미터까지 땅굴을 끌어들이는 게내 임무야. 이러더래요. 그게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자 간첩이 대한민국의 뭐라 그래요? 라인을, 그거를 다 가져다가 북한에 넘겨줘가지고 잡혔잖아요. 지금 훤히 다 전철 라인도 알고 있고, 왜냐면은 전철에 새벽에 안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러면은, 땅굴 뚫기가 딱 좋죠. 전철 앞 1미터까지 지금 다 땅굴이 남침 땅굴이 가 있는데 지뢰도 요번에 문재인이가 없앴어. GP도 없앴어. 또 더군다나 여기 김진태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항복문서에 서명도 했어. 그러니까 이 육군, 공군, 해군이
공격이 올 때, 북한에 공격이 올 때, 그 방어할 수도 없게끔 다 해놓은 거예요. 포기각서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다 문재인이 주고 있는데, 그죠? 김정은이 이번에 와서 뭘, 한국을 어떻게 낼름 먹었지? 돈은 많이 또 가지고 가겠죠, 그죠?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혼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WCC에서 나오려는데 왜안 나옵니까? 베리칩 RFID가 666 짐승표라고 하는데 그것이 짐승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단의 하나가 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왜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짐승표 받고 지옥 가실 거예요? WCC에서 왜안 나옵니까? WCC에 가입한 교회에서 왜안 나옵니까? 3355 모여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부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성령으로 설교하시는 사람들과 유튜브 그 목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시고서 예배하세요. 왜 하나님의 돈을 도둑들한테 갖다 줍니까? 왜 하나, 10편, 50편에 나오죠? 왜 가늠하는 자들과 도둑들과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느냐라고 10편, 50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은커녕, 주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들이, 여러분들 자식들이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파트 챙겨가지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요. 그죠? 여러분들 지옥 가요. 제책 읽어보세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뿔키지 않는다? 달란트를 안 뿔킨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야, 얘를 손발을 묶어서 뭐예요? 저 어두운 데다가 묶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나와요. 거기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만 저희가 금식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며 준비할 때다. 철야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다면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리는 선교사가 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자식들 끼고 여러분들 가족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주의를 안 한다. 해야 할 다른 나라 가든 어느 나라 가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포를 안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살면 대한민국 넘어가는 것은 지금 너무너무 쉬운 상태이고 지금 거의 사실 뭡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럼 한국을 주님께서 정말 더더 흔들어서 사회주의를 만드시던 공산주의 나라로 만드시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은 퍼뜨리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냐면 주님께서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프리랜서라는 건 뭐예요? 어떤 한 회사에 딱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나를 고용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일 때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또 다른 지방에 가셨고 또 다른 지역에 가셔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준비된 프리랜서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 묶여 있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주님이 와서 일하라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가서 그 만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지역의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성령님을 따라서 언제든지 성령님이 오라고 하면 와서 또는 가라고 하면 가서 일하는 그러한 프리랜서. 곳대곳대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곳대곳대 주님이 가게 하신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항상 준비된 영적인 프리랜서를 주님은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중보 기도를 해드린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미국에 관한 일이 됐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형제님이 미국에 가시는 것이 맞다고 그러셔서 일단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막상 그 미국의 회사에 가게 됐는데 이 형제님이 그래도 미국 간다는 게 좀, 좀 가족하고 떨어져야 되고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한국에 있는 어떤 아는 분의 회사에서 또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저는 그냥 기도를 했어요. 이 형제님, 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한국 어떤 회사 가려고 하는 건안 되고 너무너무 순조롭게 미국에 오는 비자도 잘 받게 되고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잘 하고 계세요. 저는 그 형제님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 형제님이 배 목사님의 제자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었었어요. 근데 별로 티는 안 냈었어요. 그 형제님한테. 그런데 결국에는 그 형제님을 아주 커다란 미국의 큰 도시로 가게 하셔서 또 일도 하시면서 또그 지역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디아스포라로 쓰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저희도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거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걸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한때 2대 그리고 반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 선교사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고 명령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인도해 달라고 내 눈에 맞는 내 눈의 수준에 맞게끔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바쁘고 한국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운 건 알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맏형의 일을 안 하시면 망령된 자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망령된 자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더더욱 어려우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안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도 갈 수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 그 가증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더더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계속해서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귀로 짓는 죄를 많이 짓는다고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비판의 영과 정죄의 영, 악령과 함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 말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며, 그것은 귀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말을 믿은 하와가 귀로 죄를 지으면서 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중에 귀로 짓는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인내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기한이라는 게 있으시겠죠.
대한민국이 바로 쓰려면 전 세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퍼지는 거에 관심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어야 되며 특히나 하나님께서 뽑으신 선택받은 그런 주의 종들, 선교사들, 전도자들 또는 크리스천들, 복음 전도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목숨 걸고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던 그 32일 그 금식 기도 시간에 제가 올렸던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